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리에 위치한 민박 겸 주택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단양에서 가장 유명한 단양 8경 중의 사인암이라는 곳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무리 평일이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계시고, 자, 물이 우선 이러면은 물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계곡이 유명하고 최근에 이렇게 비가 좀 와서 평소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시사철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가든이나 민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절이 사인암이라는 절이 하나 있고요. 아, 이게 그 최고 단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인암이라는 곳입니다. 자, 데크로 딱 짜여 있고요. 여기서 도보로 30초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매물에서. 자, 저기 소나무도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요. 우선 이 앞에서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가 가능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이 절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절을 갔다가 사인암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또 이 앞에서도 물놀이가 가능하고요. 워낙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계곡 보여드릴게요. 바로 돌아서서 바로 뒤편에 있는 곳이 본 매물입니다. 자, 눈앞에 있는 요 매물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땅 중에 하나를 갖고 있고요. 자, 바로 사인암에서 도보로 한 10초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돌아서 제가 방금 촬영했던 곳이 여기 있고요. 사인암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문이고요. 문이 총 3개나 있습니다. 영업하기 참 좋은 것 같고요. 자, 우선 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3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15평, 그리고 75평, 그리고 1.8평, 총 293평입니다. 건평은 1층이 듣기상으로는 46평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6평으로 되어 있고요.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층이 데크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원두막 하나 있고, 뒤에 24평 항토방이 있습니다. 항토방은 그 지상권인데요. 뒤편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 뒷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지상권으로 되어 있고, 등기는 안 나 있습니다. 24평이고, 여기도 민박으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지료는 1년에 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 좀 특이하게 전부 다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8평짜리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작은 1.8평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필지가 작은 게 하나 있고, 자,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 있는 도로, 요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지적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저 뒤편 주차장까지 이렇게가 이 본 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76평 정도, 75.82평이 이렇게 포장도로인데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뒤편으로 세 번째 출입구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 도로도 이쪽 본 매물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또 장점이, 자, 이 주차장인데, 주차장 뒤에서 보인 사인암이 바로 보입니다. 2층 주택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옥상에 루프탑 만드시면 아주 커피숍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장점이 여기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1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보십시오. 10대, 하나, 둘, 셋, 넷, 5대, 2칸입니다.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 사이남이 워낙 주차할 공간이 적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이고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오신다고 합니다. 그 현재 주인께서는 가드는 안 하시고 주택 민박만 운영하시거든요. 가드는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사이남이 있고, 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요 뒤에 항토방에 경계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도지세를 20만원을 내고요. 요거는 이 집에서 사용하는 창고입니다. 자, 뒷면입니다. 이거 본 매물의 뒷면이니까. 1층은 민박을 사용하고요. 2층은 주택으로 주인께서, 주인 세대들이 살고 계십니다. 우선 뒤편에 또 여기 항토방, 여기 지상권입니다. 끝에 부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항토방 지상권부터 설명해 드렸습니다. 24평으로 되어 있고요. 자, 뒷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주차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우선 입장, 들어가기 전에 화각을 넓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두막 있고, 이렇게 손님들 맞이 튜브나 그리고 하단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께서 이런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아주 잘 해놓으셨고. 자, 손님들 오시면 예, 물놀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꽃들도 이렇게 화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박이나 가든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원생활도 작게나마 하실 수 있어요. 땅이 있다 보니까 200, 여기도 텃밭 작은 거 하나 있고요. 이 전체 항토방을 이렇게 가족 단위들한테 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밖에서 숯불구이도 다 해드실 수 있게 장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4평 지상권입니다. 자, 보이는 면 여기도 미니방 하나 있습니다. 미니방이 하나 있고, 자, 좌측면에 가면 주방이 여기 있습니다. 냉장고, 주방, 여기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요 이쪽 편에 하나. 여기는 씻고 이렇게 샤워장입니다. 화장실은 하나 있습니다. 자, 방이, 이렇게 주방. 가족 단위로 한 팀 받으면 됩니다. 자, 출입로에서 우측에 보면 저기 화장실이 보이고요. 자, 여기 옛날 구조지만 넓습니다. 한 24평 되고요. 여기도 거실 겸 방 있고요. 여기도 방이, 옛날 방이 한 칸 작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단위로 지내시긴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도 넓고, 24평형으로. 여기 한번 오신 가족들끼리 오신 분은 여기 이 방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화장실이고요. 샤워 부스가 저쪽에 하나 있고 세탁기까지 있으니까요. 총 두 개가 있고 화장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항토방이고요. 24평입니다. 도지세는 20만원을 내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1층 쪽에, 여기가 테라스 정원입니다. 여기 손님들이 여기서도 머무르시고, 여기서도 머무르시고, 이건 요번에 이렇게 수리를 싹 하신 거고요. 여기도 머무르시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코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나무 테이블. 주인께서 예, 직접 선수 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방 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작은 방 커플룸입니다. 커플룸. 두 분이서 지내시고,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들어오셔서 바로 영업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 옆에 커플룸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옆에 거, 자, 같은 구조인데요.
네, 비슷한 구조입니다. 싱크대, 화장실.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방이 두 개가 크기는 비슷합니다. 여기가 제일 큰 방입니다. 자, 큰 방입니다. 안방보다 좀 더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족 단위로 4인 가족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냉장고. 자, 소파도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오신 분들은 다시 오시는 그런 민박입니다. 바로 4인 안과 바로 코앞에 있고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다시 또 오신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 그리고 요즘 요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방인데 선생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침실이 있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도 침실이 있고 또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싱크대 있고 화장실 있고 자 TV 자 농장까지 가족 단위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지내시고 애기들이 자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지내시고 자 화장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깔끔합니다. 여기 집주인께서 워낙 친절하시고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단골 손님도 잘 돼 있고요. 자, 이 방에서 바라봤을 때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방마다 다 있습니다. 충분히 바베큐 파티 하시고 남습니다. 그리고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현재 주인 세대가 직접 살고 계시고요. 자, 방금 사인함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살고 계시고요. 워낙 조망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 올라가는 계단에서 본 사인함입니다. 정말 위치는 사인함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 2층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전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인함이 있고 물소리가 정말 잘 들립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 대비해서 샷시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자, 자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자 거실에서 바라봐. 자, 아까 주차장이 요즘은 뭘 하더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가든하기도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안방입니다. 안방 제가 들어왔던 2층 현관문인데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자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2층은 30평입니다 자 화장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이 있는데 2층에 방은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또 손님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렇게 옷방이나 김치냉장고를 넣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다시 제가 2층 현관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성수기 때는 손님을 방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방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자, 싱크대도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가 1층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2층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일러실입니다. 심야 전기 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을 좀 확실히 덜을 수 있습니다. 삼양 전기 보일러. 자, 전기 보일러입니다. 전기 보일러가 있어서 영업하시기에는 여러모로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상이 워낙 좋습니다. 요즘은 옥상을 많이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루프탑 카페 같은 거 영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곡이 흘러서 사이남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사이남이 딱 보이고, 저는 여기를 좀 꾸며서 루프탑 커피숍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하시고, 다른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 동네가 전부 다 민박이나 가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 생활도 하시고요. 자, 저기가 사이남입니다. 자, 제가 처음 촬영했던 곳이 저기십니다. 저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왔는데 도보로 한 20, 30초면은 계곡에서 바로 집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또 수영하시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여기서 수영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번 오신 분들은 다시금 오신다고 할 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자, 주변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네가 워낙 예쁜 곳이니까, 그리고 또 워낙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자, 한 바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사이남 입구 앞에 계곡이 잘 흐릅니다. 영업부지도 좋고요. 저기 절도 보입니다. 영업부지도 좋고요. 그냥 전원생활, 기촌생활 또 추천해드리기 딱 좋습니다. 워낙 좋은 매물이고 저렴하게 잘 나왔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